불 조절이 잘못됐단 말씀이십니까? 마녀 씨,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야, 왜 흔들려? 뭐야? 화면에 보이진 않았지만 곰돌이 착지 성공. 마리오 씨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마리오 엄청 오랜만에 하네. 그러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가긴 어딜가 그냥 바빴어. 미네 할 수가 없는데. 여름휴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여름휴가는 무슨 저 펄펄 끓는 냄비 마냥 엄청 더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렇군요. 죄송. 덥다 더워. 요즘 너무 더워. 아 근데 여기서도 마리오에서도 용암 스테이지를 해야 된다니. 아이구야 내 신세기야. 후딱 깨버리자고. 자 뭘 하면 되는 거야? 화산이 분화해서 화력이 세졌어. 축복의 수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되게 뭐가 어떻게 돼? 다 쫄아버리겠지? 걱정이 대산이지만 다가갈 수가 없어. 누가 대신 보고와주면 안 될까?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해라. 아 진짜로 알았어. 척척척 어린이가 요즘 너무 없단 말이지. 어? 안 뜨거! 더워 죽겠네. 내 입구를 뭐야 또. 이 녀석 어디 갔어? 날 수검댕이로 만든 녀석. 찌! 한 번 더! 좋았어. 뭐야? 오! 시원해졌어! 오! 불을 쓰는 녀석을 캡처했더니 더위가 안 느껴져. 좋은데? 좋았어. 자, 후자. 자, 한 번 더. 자, 받으라. 나의 불덩이를 받. 방향 조절이 어려워. 헤헤헤. 마구 난사. 뭐야? 아, 불 붙이지 마죠. 화분에 불 붙일 수 있어. 오, 좋아 좋아. 다음에 또 화분 나오면 이렇게 불 붙여야지. 오, 두 개의 불꽃이 타오르면 매우 더워진다. 자, 하지만 난 지금 불거북이라서 지금 안 뜨겁단 말이지. 헤헤. 아따가. 아야. 그래 더위를 못 느낄 뿐이지. 불에 닿으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용암에 떨어져도 안 되겠지? 조심해야 돼. 자 오 이쪽으로 가야 되네. 용암으로 가야 되네. 그렇다면은 자 용암을 캡처해서 돌아올 때. 그렇지 됐어. 용암을 건너가 보자고. 아 용암과 하나가 됐어. 분명히 난 지금 엄청나게 더운 상태지만 더움을 느끼지 않아. 여기로 아닌데 이쪽이 아니고 이쪽 같은데. 자 용암 덩이가 돼서 대포를 타고 날아가는 것이군. 오, 휘자. 좋았어.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저기구만. 자, 됐다! 우후! 이러다 용암 다 식는 거 아니야? 헤헤헤. 우, 좋아. 오, 이 녀석, 불 쏘는 녀석. 용암이 더 뜨겁다는 걸 알려줬지. 오, 뭐야, 피했어. 잽싼 녀석이야.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나의 캡처를. 아, 뭐야, 도망갔어. 받다, 안다가. 아, 안 맞았구나. 죄송. 헤헤, 괜히 겁냈네. 자, 일로 와봐. 불 대 불 한번 해보자. 자. 후이짜! 오 역시 오 뜨거우면 못 느껴도 불은 아프구나. 조심해야 돼. 자 밖에서 놀다가 오 별로 안 더운 것 같은데 참을만 한데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지. 피부가 햇빛에 다 상하거나 너무 열을 많이 받아서 어지러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밖에서 놀 때 너무 햇빛 아래서 많이 오랫동안 놀면 안 돼. 특히 이런 겨울이란다. 여름엔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쪽에도 길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보던 과일돔인데. 아 설마 여기 잠깐만. 오 아 뭐야 아 마을 뒤편이잖아. 아 이런 길이 있었구나. 나 괜히 뺑 돌아온 건가? 마을로 날라와서 그냥 쏙 와버릴걸. 에이 자 들어가자고. 해서 상 정상으로 빨리 가서 오 축복의 수투에 불이 너무 세져서 지금 다 쫄아들지 않을지 검사를 아예 그럼 점점 좀 안에 서 있을 데가 없어. 잠깐만 이 녀석. 헤헤 검사를 해야 된다 이거구만. 근데 축복의 수트는 지금 스승님이 지금 불 조절 잘못해가지고 마구마구 끓고 있는데. 그럼 그 쿡조 스승님을 물리쳐야 되는 것인가? 오오오 짜짜짜 조심해야 돼. 오 요거까지만 먹고 아이 먹고 그렇지. 자 안돼 나 뭐하는 거야 도대체. 어? 오늘 점프 왜 이렇게 못해? 말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아 잠깐만 진짜 왜 이럼? 진짜 왜 이럼? 헤헤 잠깐만 여기 반짝거리는데? 여기 뭔가 비밀이 아따가. 아 조심해야겠다. 오늘 진짜 잘 안 된다. 자 그냥 가기 전에 잠깐만 요거 하나만 먹고 가자. 찌 좋았어. 그래 하이트를 회복하기 위해 스피를 미리 빼놓은 것이지 라고 변명 한번 해봤어. 오 요 위에서 통나무가 내려오는구만. 그리고 뒤에는 딱히 숨겨진 건 없고 매우 매우 덥구만. 오 여기 있는 나무를 빼면 아니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걸 빼면 다리가 안 나오네. 아 그냥 캡처해서 가는 거구만. 그렇구만. 좋았어. 아 혹시 이거 요 폭포 위로 아 타고 못 가네. 통나무만 잽싸게 넘어가자고. 휘자 좋았어. 오 보라코인 있는데 이건 그냥 나중에 먹자. 이미 요리통 샀잖아. 나중에 한 바퀴 싹 돌면서 파워문 모을 때 오 먹던 거 하자고. 그건 그렇고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화살표는 앞으로 돼 있지만 이쪽에 지금 공간이. 그렇지 좋았어 작지. 헤헤
파워문 하나 먹었고요. 자, 마그마 기둥 뒤에 공간. 슬슬 이름이 파악이 되는구만. 자, 요거는 요쪽으로 가만히 있다가 오, 여기까지 와서 한 번에 점프! 그렇지. 오, 요건 저기까지 넘어가야 되나? 오, 빠르게 점프! 아, 잘못한 것 같아. 아, 안 돼. 아, 이거구나. 아, 화분에 불 붙이는 거 있어, 재단에. 자, 해서 요거를 갖다 대면은 불이! 그렇지! 오, 뜨거워라. 큰일 날 뻔. 헤헤. 옆구리에 불 붙을 뻔. 아, 자, 아야야, 조심조심. 아니, 내려가야지. 자, 파워문 먹으면은 오, 이거, 아, 재단 4개의 파워문? 아니네, 마그마 폭포를 오르면. 그렇군요. 자, 다리가 생기겠지? 오, 이거 지금 마그마에서 올라온 거면 엄청 돌 뜨거운 다리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신발 더 뜨거워지기 전에 건너야 돼. 자, 그리고 여기도 재단이 있네. 문 주위에 재단 2개 있었어. 요 녀석으로 불을 붙이면 되는 것인가? 자, 돌을 먹었구만. 죄송죄송. 배터! 헤헤. 자, 이쪽으로 쏘고. 정말 천천히 가는구만. 너무 느린 불이야. 이것도 파워문 주나? 주나? 과연? 오, 좋아 좋아. 이거는, 오, 이건 뭐지? 무슨 파워문일까? 오, 벽 뒤에, 마그마 벽 뒤에 파워문. 아니, 왜 이렇게 안 먹어져 이거? 자, 먼 곳에 등에 불을 붙여라. 아, 딱히 멀진 않았는데. 불이 엄청나게 천천히 가서 오래 걸렸을 뿐이지 멀진 않았는데. 이상하네. 자, 빨리 가자고. 오, 화살표를 따라서 조심했어. 자, 독충이 나오면은 캐피를 먹이던가 돌을 차서 돌을 먹이던가 하자고. 자, 이 녀석도 가까이 오면 불을 쏘겠지? 피할 준비. 아, 느려 터져가지고 뭐 피할 준비 안 해도 되겠구만. 헤헤. 자, 이 녀석한테 돌을 아주 쳐주지. 잠깐, 이거부터. 자, 오오오, 아, 조심조심. 헤, 이 녀석들 방해하는구만. 방해해봤자야 내가 이거를 돌을 차서 네 입에 넣어주지. 아, 아. 12번 정도 시도했으나 며칠 못했으므로 그냥 가겠습니다. 아, 뭐야, 캐피 그새 잡아먹혔어. 빨리 오차. 헤헤. 자, 가려고. 오, 이쪽에 세이브. 그렇지. 이 앞길은 아주 험난해. 내 인생은 원래 험난했어. 험난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자, 후딱 가자고. 이 정도 험난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날 튕기면 날 수 있어. 좋아, 튕겨. 아주 신나는구만. 험난하지만 신나. 내 인생과 같아. 아주 좋아. 자,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가보자고. 호잇. 한 번 더. 그렇지. 좋아 좋아. 오, 자, 쳐져 있으면 안 돼. 날씨가 덥다고 막 쳐져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자, 힘을 내서 가보자고. 오, 호잇. 자, 저리 가. 아, 조심 조심. 이거 뭐야, 밟으면 되나? 아, 마음이 급했어. 안 돼. 힘을 내서 가는 것까진 좋았지만 서둘러 버렸어. 자, 오, 아, 이게 한쪽이 용암이고 한쪽인 돌이구나. 오호, 알았어. 자, 발로 차. 오, 이쪽에서 피망이 굴러오는데. 다 안 익은 피망인가? 색깔이 달라, 피망들이. 오, 이건 좀 익은 피망인가? 그냥 빨간 피망, 초록 피망, 노랑 피망. 노랑 피망은 피망이 아니고 파프리카 아니야? 오, 모르겠네. 내가 워낙 싫어하는 거라 관심이 없어가지고. 피망도 싫고 파프리카도 싫단 말이야. 맛없잖아. 그래도 피자에 넣어서는 잘 먹어. 헤헤헤. 짜짜짜짜. 오, 너무 편식하면 안 돼. 건강을 위해서 말이지. 하지만 파프리카는 먹기 싫어. 헤헤헤. 자, 가자고. 이쪽으로 가서 구멍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구멍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이거? 아, 안 되네. 닌텐도 녀석들 여기까지는 안 넣었구만. 자, 그냥 가자. 자, 튕겨. 됐어. 산 정상 거의 다 온 것 같기도 한데. 아니네. 자, 캡처해서. 아, 여기 뒤집어져서 뭐 이 국자 같은 게 국물일 때 가야 된다 이거구만. 좋았어. 아따가 뭐야, 왜 실패했지? 아, 가운데 정확히 떨어져야 되는구나. 자,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자, 국물일 때, 뜨거운 국물일 때. 오, 좋았어. 멈춰. 그렇지. 한 번 더 빠르게.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지? 빨리 가야 돼. 아유, 큰일 날 뻔. 아주 좋아. 헤헤헤. 약간 서둘렀지만 성공했다는 거. 자, 오, 오호, 그렇군. 근데 너희들은 왜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거니? 누가 너희들을 여기다 꽂아놨니? 아, 그냥 축복의 수트를 가지러 가는 도중에 저기 박혀가지고 쉬고 있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오, 상 정상 거의 다 왔어. 오, 노래가 없어졌어. 오, 이 템포를 타고. 자, 간다! 오, 스승님 요리를 아주 대충 하셨군요. 이렇게 크게 썰어놓으면 안 됩니다, 스승님. 헛소리 하지 마! 예?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내 요리에 참견하지 말라고요? 아니 스승님, 이렇게 잘게 썰어야 씹히는 게 별로 없이 야채도 다 먹는다고요. 저같이 편식하는 녀석들은 그 당근 이렇게 크게 썰어놓으면 절대 안 먹어요. 이렇게 다 부셔놔야 된다고. 그럼 그러고 스승님, 아까부터 요리에 이상한 걸 넣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들어간 건 파프리카 아니야? 아 맞네, 파프리카 넣고 있어. 없어서 아, 이게 무슨 수트야? 다 망했어. 축복의 수트는 무슨 저주받은 수트다. 우와, 집까지 뱉고 있어. 이거 뭐야? 아 용암색이랑 똑같아. 아주 좋아. 스승님 정신 차리고 요리 똑바로 하십시오. 마리오씨 나이스 어택. 아주 좋아, 나이스 어택이야. 자, 스승님은 요리를 똑바로 할 생각이 없어 보니까 나라도 빨리 이렇게 오, 이 감자와 오, 당근과 양파들을 얇게 썰어두자고, 부셔두자고 아주. 오, 그래야 스트지. 자, 오, 어디 갔어? 또 어디로 가야 돼? 스승님 또 침 뱉는 거 아니죠? 아, 또 침 뱉는다. 자, 타고 올라가서 또 정신 차리게 해드리자고. 아, 이상한 두리안 같은 거 뱉고 계셔. 자,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아주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스튜 오, 순 지금 야채들밖에 없잖아. 채소밖에 안 들어가 있어. 고기를 좀 넣어야 맛있을 텐데 어디 고기가 없을까? 마리오씨 고기 있잖아요. 오? 어디? 저 위에 거대한 닭고기가 날고 있는데요. 오호, 그렇군. 바로 이 거대한 닭고기를 넣으면 스튜의 완성이 되겠구만. 근데 침을 좀 끊어도 뱉네. 아, 좀 어려운데. 자, 빨리 타고 올라가. 자, 거의 다 됐어. 스튜의 재료가 아이고 떨어졌어. 자, 다시 한 번부터 좀만 빠르게. 자, 스튜의 재료가 되십시오 스승님. 닭고기 스튜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스승님. 자, 조금만 더. 자,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닭고기 스튜가 아니고 삼계탕이잖아. 아 네. 맞네, 삼계탕이네. 오, 축복의 삼계탕이네. 오, 파워문이야. 좋았어. 아니네, 그랜드문이네. 오, 이거는 오, 스승님과의 대결. 아니 스승님이 아니지, 얘 이름 뭐더라? 국조와의 대결. 그렇지. 드디어 맞추는구만. 마리오씨 바로 출발하시죠. 뭐야, 왜 이렇게 급해? 내가 지금 맞췄다고 지금 기뻐할 틈도 안 주고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왜? 빨리 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데? 오? 별거 아니기만 해봐. 망원경으로 쿠파의 배가 보였답니다. 오호, 쿠파가 가는 다음 왕국에 동시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이 어딘데? 다음은 쿠파 왕국인데. 뭐야, 쿠파? 설마 쿠파 왕국의 쿠파는 저희가 쫓는 그 쿠파인가요? 오? 그런 거 같은데? 뭐야? 왜 배가 왜 흔들려? 뭐지? 또 비둘기 부딪힌 거 아니야? 밖에 한번 나가볼까? 마요시 쿠파가 새를 타고 있어요. 오랜만이구만. 그래, 근데 새치고는 조금 많이 큰데?